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풍입니다. 8강 3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워홀 주어로 썼어요. 자, 워홀은 앤디 워홀이죠. 유명한 디자이너. 자, graduated 했다. 자, 동사로 졸업했다. 자, 졸업했는데 from 셴리 고등학교를 in 언제냐면 연도가 1945년도에. 자, 그리고 두 번째 동사는 지금 시제를 지시키고 있죠. 1번 과거, 2번 과거. 자, obtain 얻었다. 얻었다. 아, 좀 잘 안 되네요. 자, 그래서 손으로 적겠습니다. 얻었는데 저 place. place는 여기서는 장소, 뭐 자리라고 합니다. 그쪽 장소보다는 자리를. 자, 자리인데 at은 또 여기서 좁은 장소의 전치사 at 썼어요. 자, Carnegie죠. Carnegie Institution. 자, 기관인데 자, technology in Pittsburgh. Pittsburgh에 있는 뭐 기술 기관에서. 자, majoring이 ing 여기 주의하시고 majoring 하는 건 실제로 주어예요. 주어인 워홀이 하다의 능동의 뜻이에요. 그럼 워홀이 자 major 하면서 major는 전공하면서 자 pictorial 뭐 그림으로 하죠. 자, 그림 디자인을. 자, he는 여기서는 워홀이죠. 워홀은 suffered 고통받았다. 뭐 고통받았다 해도 되고 여기서는 고통받다 힘들어하다 이게 더 좋겠죠. 힘들었는데 from the need 여기서 더가 붙으면서 need가 해서 명사로 바뀝니다. 그러면 욕구라고 보면 돼요. 자, 욕구인데 to establish his artistic personality. 자, 성취하려는. 그래서 설립하다 보는 성취가 더 맞습니다. 그의 예술적인 personality. 그래서 personality는 성격, 개성. 자, 개성이 더 맞겠죠. 예술적인 개성을. 자, 매우 frequently 자주. 더 timid는 소심한. 자, 소심하고 자 malleable. malleable은 유순한 순둥이는 거예요. 유순한 소녀는. 자, 우드는 여기서 무슨 뜻이냐면은 과거 습관. 자, 과로 습관이고 과거의 습관으로. 자, 우드 학원 했었다는 뜻이요. 우드 프로듀스 동사 원형 만들곤 했었다. 그래서 워크는 작품이겠죠. 작품. 작품. 자, 작품을. 자, that 해석은 이 작품은 단수 동사예요. 자, was obviously 분명하게 디자인 되었는데 그래서 비동사 PP로 썼죠. 수동태예요. 자, to appear은 to 부정사 부사용법이에요. 부사의 목적으로. 자, 어필하기 위해서. 자, 어필은 호소하기 위해서. 자, to 누구에게? 선생님에게. 자, 선생님한테 잘 보이려고 했듯이에요, 여기서는. 그래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rather than 저기 나오죠. 설명이 나오는데 뭐보다는 express 하기보다는. 자, 동사 원형으로 표출하기보다는 그 자신의 시야를 of things 사물들에. So consequently 네모칸 주의하시고요. 자, consequently는 결과적으로 좀 잘 안되네요. 자, at the end of his first year 끝이죠. 그의 1학년 끝에. 그리고 또한 as a result of 결과로서. 자, 결과인데 어떠냐면 the need. 저도 또 나왔죠. 명사로 필요인데. 자, to make가 앞에 나오는 need 수식해주는 형용사용법이요. 자, make space 공간을 만드는 필요를. 자, for 전치사 뒤에 명사 returning war veteran 퇴역 군인. 자, 전쟁으로부터 끝나고 온 군인들을 퇴역 군인이라고 그래요. 퇴역 군인. 자, 퇴역 군인에게 자리를 만들어주는 필요의 결과로서. 자, who wanted to study art? 어떤 군인들이냐면은 예술을 공부하기 원하는. 자, under GI Bill. 그래서 Bill은 뭐냐면은 법령. 자, 법이요. 동명. 아, 법. 용이 오늘 이상하네요. 자, 법령 아래에서 GI가 보통 뭐냐면은 GI가 GI 미군이에요. 미군. 자, 미군 법령인데 of rights. rights가 뭐 권리에 대한. 그러니까 미군법에서 군대 마치고 온 사람들이 너가 만약 예술 공부하고 싶으면은 자리에 넣어줄게 이런 법령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일반 학생들은 잘못하면 쫓겨나게 생겼죠. 지금 군인들을 최우선으로 대우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부법령의 결과로서의. 자, 그래서 워홀은 was threatened 수동으로 썼죠. 위협을 받았어. 지가 못하면 이제 쫓겨나게 생겼으니까 제국군인들한테 위협받다. 자, 위협인데 잘 안되네요. 자, with exclusion 배제. 자, 배제되어질. 자, from the course. the course는 그 미술 코스겠죠. 자, this had a shocking effect. 자, this는 뭐예요? this가 여기서 해석은
자리를 뺏길 위협. 자, 자리를 뺏길 위협은 had 가졌는데 shocking 충격적인 효과를. 자, 호님 그에 대하여. 자, 그리고 during 뒤에 구도로 가겠죠. During the subsequent vacation 끊어주시고. 자, 뒤 이어지는 방학. 자, 이어지는 방학에서 자, he, 워홀은 이제 자리를 안 뺏기려고 열심히 했겠죠. 당연하게. 자, worked 일했는데 자, exceptionally hard는 매우 눈에 띄게. 눈에 띄게. 눈에 들이게 아니고 눈에 띄게 열심히 했는데 자, at 전체 자리에 또 명사 들어갈까 making 들어갔어요. 자, making drawing 그림을 만드는데 of daily life 일상의 삶에 대해서. 자, by the time by는 미래 전치사 뭐뭐시 되어서의 뜻이에요. 자, by the time college recommended. recommended는 다시 모이다. 그러면 대학교 다시 모임. 대학교가 다시 모일 시간이 되어서 방학 끝나고 자, in the autumn 가을에. 자, 워홀은 possessed 했어요. possess는 소유. 소유하고 있었는데 자, excellent body of. 그래서 body는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은 몸이란 뜻이 아니고 amount인데 보통 어떤 amount냐면 large amount를 body라고 표현을 잘 합니다. 자, 얘랑 비슷한 게 또 뭐냐면 full of의 표현도 잘 써요. 자, 다 이런 뜻이요. 자, 그래서 많은 양의 작품들을. 자, 그 다음 that은 이러한 작품들은 regained, re가 해서 다시죠. 다시 주었다. 자, 다시다. 다시 주었다. 자, 그에게 장소를. 자, on 어디에? 자, 픽토리얼 디자인 코스에. 자, 너무 잘하니까 이제 안 쫓겨나고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자리를. 자, 그리고 자, 얻었다. 그래서 동사에 지금 regained의 1번. 그 다음 또 다시 과거 동사 obtain 얻었다. 자, 얻게 해주었다. 자, 그에게 누구냐면 워홀에게 쇼를. 자, in the art department. 그래서 department는 예술 부서. 해서 자, to the end of his life에서 끊어주시고 그럼 어디 애죠 여기서는 자, 그의 삶의 후반에 끝에 저 월은 had 가졌는데 fear 두려움을 어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어요. 자, 그리고 맨 마지막 좀 더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그리고부터 자, 그리고 it 가져오죠. 이것은 쉬운데 to 진주어요. 자, 핀포인트는 딱 집어내다. 딱 집어내기가 쉬웠어. 자, useful event, 어린 시절의 이벤트인데 어떤 이벤트? That gave a raise to it. 자, the give a raise to 이게 수거가 붙으시면은 유명해지다. 삶에서 상승하니까 그래서 유명해지는. 자, it은 뭐예요? 여기서는 useful 시절이겠죠. 여기서는.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뭔 뜻이냐면은 어린 시절에 가장 힘든 경험이 뭐였어요? 물어보면 당연히 내가 대학교 여름방학 때 쫓겨날 뻔했대. 바로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핀포인트 딱 집어내기가 쉽다는 표현이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인터뷰할 때 유명 인사들 인터뷰를 잘 하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유명해졌어요? 아, 내가 대충 하다가 쫓겨날 뻔했거든요. 그래서 바로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앤디 워홀 이 사람 유명한 사람이고요. 이 사람 작품은 뭐 많이 보셨을 거 마돈나 같은 거. 자, 이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은 너가 유명해지면 사람들이 똥을 싸도 박수를 쳐줄 것이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긴 사람입니다. 자, 여튼 우리 비키씨가 워홀의 소재를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워홀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된 사건.